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장마와 함께 시작된 올여름의 더운 열기가 우리 독자님들의 일상을 무료하게 하지 않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오늘은 2022년에 출간된 성지혜 작가님의 사랑의 묘약 장편 소설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사랑의 묘약은 사랑에 관한 가치관을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성풍속을 절묘하게 매치시키면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이합분산된 가족 구성원들이 안고 가야 할 진정한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이해를 도모하게 해주는 2022년 화제작입니다. 서두에 밝힌 작가님의 말씀 중에 이런 조언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미음이 비바람에 깎이고 깎여 사랑의 이응이 된 거라고요. 일단 잘 들어보세요. 감동과 재미가 여러분의 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비켜갈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품의 상세한 소개는 작품 설명란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사랑의 묘약 지연이 성지혜 1. 얼마 만인가 핸들을 잡은 손이 꽉 조여든 순간 훈종은 어떤 힘을 감지한다. 타라락 울림이 머리를 휘감고 발바닥에서 피어오른 열기가 온몸을 데운다. 수인을 만난다. 수인을. 열린 사층으로 불어온 꽃샘 바람이 코끝을 스친다. 강물 위로 새들이 날고 물결 따라 배가 지나간다. 둔덕에는 소녀들이 카메라 앞에서 폼을 재기도 한다. 어디쯤일까? 수인에게 민들레 꽃반지를 끼워주던 곳은 소녀들의 얼굴이 불꽃으로 떠오른다. 그 사이에서 수인이 꽃반지 낀 손을 내밀며 어서 오라 손짓한다. 밀리고 밀린 차량의 행렬이 아득히 멀어진다. 훈종은 승용차를 멈춘다. 외나가시가 열린 차문 안으로 몸을 들이민다. 좀 태워주시겠어요? 이미 승차하고선 낯가림도 없이 그렇죠 아저씨? 뒤이어 청년도 아가씨 옆에 앉는다. 훈종은 응겹길에 미소를 짓는다. 행선지는 여의도 선착장요. 청년이 경쾌하게 답한다. 수인과 약속한 장소도 그곳이었다. 지겨워 죽을 뻔했어. 길가에 세워두고 졸음을 정도로 기다리게 하기야. 아가씨 이마에 혈맥이 도드라진다. 난 너무 바빠 죽었다 다시 깨어났지 뭐냐. 청년의 말에 아가씨가 화를 잠재운다. 꽃샘 바람이 차창을 두드린다. 훈종은 바람결 따라 오래전의 나이테가 태엽을 불며 다가온 듯한 환각에 사로잡힌다. 그날 훈종도 약속 시간보다 늦게 강변에 당도했다. 대학로에서 불온 전단을 뿌렸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풀려나온 뒤였다. 얼마나 기다렸게? 1시간 10분. 정확히 4200초. 맥박도 4000번을 더 뛰었어. 수인은 양손으로 얼굴을 타다닥 두드렸다. 마치 1분마다 눈을 몇 번 깜빡일까 셀 정도로 우리는 초를 다투며 만났다. 훈종은 피식 웃는다. 수인과 헤어진 지도 24년 1개월 하고도 6일. 지금은 정오에서 20분 지났다. 그동안 몇 초가 지났으며 맥박은 얼마나 뛰었을까. 24년이란 횟수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과정을 두 번 더 겪은 기나긴 날들이었다. 과거의 연인처럼 젊은이들도 초를 다투며 만날까. 훈종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저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 말이야. 길게 늘어진 가지를 자르고 싶어.
아가씨가 강변 둔덕을 손짓한다. 뭘 싹둑 자르는 게 너희 장기 아니야? 청년이 말하고는 덧붙인다. 3월에도 꽃이 피잖아. 과일이나 채소처럼 꽃도 끝물이 있나 봐. 사람도 만물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끝물 인생도 드물지 않거든. 다시 감방살이 할 걸 생각하면 아찔아찔해서 콩밥 먹는 게 올해로 끝나면 또 몰라.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바야흐로 대입 낙방생 문호 개방 시대야. 아가씨의 눈에 핏발이 선다. 곧 오후 수업이 시작될 시간인데 차가 거북이 걸음이라 시간표대로 공부하긴 걸렸어. 참 깜빡이네. 학원증은 어디 갔지? 청년이 가방을 뒤진다. 조금 전에 내게 맡겼잖아. 아가씨가 핸드백 안에 든 학원증을 꺼내 청년에게 건넨다. 훈종이 뒤돌아본다. 여의도 선착장엔 왜 가지? 여친이 학원 휴게실에서 유혹을 하잖아요. 강물에 발을 담그고 손도 씻어보고 싶다고요. 마침 점심시간 뒤 다섯째 시간이 자율학습이라 노량진 학원을 뛰쳐나왔지요. 청년이 눈을 감는다. 행복을 팝니다. 꿈을 팝니다. 강변 잔디밭에서 악사가 아코디언을 켜며 노래 부른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품 짧은 조끼와 통좁은 바지에선 별 모양의 장신구가 번쩍인다. 악사 옆에는 안악기 기계를 돌리며 부푼 풍선을 뽑는다. 줄선 아이들 뒤엔 유모차에 젖먹이를 태운 임산부도 차례를 기다린다. 마침내 악사가 빨간 행복 초록 꿈을 아기 소막 손에 쥐어준다. 훈종은 만삭 임산부의 배가 터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해진다. 달걀이 부화되어 병아리를 깨어 나오듯 임산부의 뱃속에서 신생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나올 것 같은 희열에도 잠긴다. 박사님은 산실에 들었으면 명지휘자 같아요. 간호사들이 속삭였다. 훈종은 수술대에 서면 명곡을 듣는 버릇에 길들었다. 차이코프스키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가야금 산소 등 명곡은 산모의 긴장을 덜고 평안을 안겨주었다. 틈만 나면 헤드폰 끼고 명곡을 들으며 지휘자 흉내 내던 게 습관화 되었다. 그래서인지 간호사들은 그를 명지휘자의 반열에 올렸다. 그도 간호사들에게 명연주자가 된 마음가짐으로 간호에 이말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명곡이 작곡가의 고통에서 해산된 최상의 기쁨이라면 신생아야말로 명곡 중의 명곡이었다. 그는 산실에서 산모의 고통을 나의 아픔인 양 받아들였다. 탯줄을 자르고 신생아를 품에 안으며 내 손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소유욕, 수인이 낳은 나의 아이란 환상에도 젖었다. 산부인과 의사란 직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도 수인을 향한 그리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 파리에 있을 당시 훈종은 자주 센강으로 가서 배를 탔다. 시가지에서 바라본 강의 전경과 배를 타고 바라본 시가지의 풍경은 달랐다. 가령 에펠탑에 올라 내려다본 강은 유유히 흐르는 현재에서 미래를 조망한 시간의 흐름이었다. 배를 타고 센강을 돌며 에펠탑과 노트르담 사원 등을 바라보면 과거와 현재의 시점, 강물은 돌고 돌아 미래로 이어진다는 우주순환 법칙의 재확인이었다. 명소들의 지연 연대가 다르듯 그 시절에도 센강은 유유히 흘렸을 것이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져 왔고 다시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 귀국하기 전날도 훈종은 센강의 선착장으로 갔다. 갑자기 집시가 그의 양손을 덥석 잡고는 손금을 살폈다. 역마살이 끼어 파리를 떠나지 않으면 화를 면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는 귀가 솔깃해 값을 후하게 치르고 싶었다.
24년이면 몇 초가 지났고 맥박은 얼마나 많이 뛰었나를 알려준다면 30유로 아니 50유로 줄게. 거리의 점쟁이에게 50유로는 큰 금액이었다. 그건 몽마르트 초상화가가 사람들에게 흑백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값이었다. 집시는 손가락으로 샘을 헤아리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별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하도 많은 숫자에 질려 점괘가 나오지도 않고요. 여점쟁이는 그에게 귀의 말로 속삭이곤 사라졌다. 순간 그는 뉘우쳤다. 포켓 속에 든 지갑이 없어서였다. 그가 처음 파리에 당도했을 때 샤를 드골 공항 광장에서도 집시를 만났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턴 만사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집시의 환영사를 듣고 그는 손을 내밀었다. 여복과 제복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렸군요. 집시가 볼펜으로 그의 손바닥에 사인했다. 아누크? 그가 사인을 읽고 나자 여점쟁이는 어디론지 사라졌다. 그의 품속에 든 지갑이 없어졌다. 파리에 살면서 그는 내내 무엇을 도둑맞았다든 압박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건 시간이었다. 곧 조국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파리에서 지낼 거란 암담함이 꼬리쳤다. 귀국하기로 결심하자 도둑맞은 허망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그의 병원을 인수한 마르시아노 병원장에겐 20개의 화분을 선물했다. 간호사들과 운전기사에게도 사례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24마리 비둘기를 아르슈베스의 다리 위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향해 날려보냈다. 그가 기른 앵무새도 작별 인사를 고했다. 정운종 박사님, 이젠 지긋지긋한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그래도 파리를 잊지는 마십시오. 그가 마르시아노 병원장에게 화분을 선물한 것은 지기에 대한 예우였다. 더욱이 비둘기를 날려보낸 건 어느 음유시인의 조언을 듣고서였다. 나도 조국으로 귀국할 즈음이면 필히 그리하리라 작심했던 터였다. 어느 가을 그는 센 강변에서 음유시인을 만났다. 센 강을 사랑하십니까? 음유시인의 은발이 햇빛을 받아 새하얗게 빛났다. 물론이죠. 전 강변에서 살았거든요. 훈종은 진주 남강을 떠올렸다. 그 음유시인은 가끔 센강 둔덕에서 마주쳤다. 고요한 눈빛, 청아한 목소리, 노하면 까무리한 얼굴이 수처럼 검고 기쁘면 지라로처럼 붉었다. 나도 유브라데스 강변에서 유년기를 보냈다오. 뜨는 해와 지는 해가 너무 좋아 강둑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아침에는 그날의 안녕을 기원하고 저녁에는 내일의 소망을 둔 기다림 아니겠소? 잠시 침묵하더니 음유시인이 뒤를 이었다. 센강이 유명세를 탄 건 30개가 넘은 다리들이 특성을 지녔으랍니다. 가장 오래된 폭네프 다리, 시와 샹송으로 유명한 미라보 다리, 에펠탑에 가까운 빌라켐 다리도 빼놓을 순 없고요. 파리의 예술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예술교 다리, 지금 우리가 쓴 아르슈베스 다리도 기억에 남을 만하지요. 강 못지않게 다리도 사랑하시네요. 아무렴요. 센강의 그 많은 다리를 1년에 두어 번씩 10년쯤 순례하다 보면 진정 파리를 사랑하고 인생이 뭔지도 알게 되지요. 다리를 순례한다고 어찌 인생을 꾀겠습니까? 그에겐 인생이란 오리무중이었다.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이수인과 오순도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양미란과 동거숭이었다. 누구든 인생을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건 창조주만이 아는 고유 권한이지요. 난 8순이 넘어서야 인생을 조금만 바라볼 줄 아는 정도랍니다. 다리 위에서 아래로 굽어보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은 시간을 의미하고 시간은 인체의 맥과 통하지요.
나는 그 많은 다리 중에서 이 다리를 제일 사랑합니다. 여기서 석양이 빗긴 노트르담 대성당을 쳐다보는 게 센강에서 느낄 묘미 중의 묘미입지요. 나는 유목민 후예입니다. 이제껏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머사나 고향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귀향길에 오르기 전에 여기서 50마리 새를 날려보낼 예정입니다. 아마 내가 쓴 시 중에서 백미가 될 명시는 그날에 쓰게 되겠지요. 그 명시를 지금 들려주시겠습니까? 음유 시인의 고백이 하도 진지해 그가 관심을 나타내자 해답이 뒤따랐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3.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에서 밤섬이 세상 잡음에도 무심한 듯 청청하다. 마치 수목을 실은 크나큰 선체처럼 두 젊은이는 모드보트에 오른다. 중기는 몸의 균형을 위해 자세를 바로 잡는다. 곁에 앉은 체이도 걸친 구명조끼가 불편해 몸을 흔든다. 선체가 흔들리면 물귀신 되기 쉽다니까? 간 떨어지겠네. 좀 가만히 있으라면 될 일이지. 체이가 양손을 가슴에 모은다. 그래, 스트레스 풀려고 왔잖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도록 하자. 중기가 모드보트 손잡이를 돌린다. 어때? 수면이 탄탄해 침대에 누운 것 같지 않아? 모드보트에서 뿜어나온 잡음이 쌩쌩 울려 중기가 큰 소리로 외친다. 엉큼하긴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껏 침대 운운이야? 왜 그리 먹물먹은 표정이냐? 좀 웃어보아라. 웃는다고 제 수딱지에서 벗어날 것 같아? 신세 타령도 금물. 곧바로 비밀 무기선 보일 테니 얌전히 굴어. 중기는 거칠게 모드보트를 몬다. 수면을 가르며 질주할 때마다 양쪽으로 갈라진 하얀 포말이 강물의 길을 틔운다. 좀 천천히 몰아. 이제부터 넌 미의 여신이 되는 거야. 몸을 마사지할 물보라가 미용 효과에도 뛰어나대. 싹싹 퍼붓는 물세례에 몸을 움츠린 체이가 새우등이 된다. 보트하우스에는 승객들이 배를 타기 위해 줄을 선다. 강물 위엔 오리승과 모드보트가 둥둥 떠다닌다. 밤섬은 새들의 낙원이야. 왜가리와 해오라기도 날고 청둥오리떼도 풀숲에서 기어나오더라. 중기가 새들에게 눈도장을 찍는다. 모드보트에서 내린 두 젊은이는 손수건으로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낸다. 누굴 기다리시죠? 체이가 물가에 선 훈종에게 시선을 돌린다. 너희들처럼 예전에 손잡았던 분? 훈종이 되묻는다. 강물에 손을 씻은 소감은? 흐르는 물은 힘이 있어요. 시든 꽃이 아닌지 의심들면 전 강으로 나와서 강물에 발을 담그고 손을 씻는답니다. 깨끗한 발과 손에 탄력이 생기면 기억이 새로워지고 머리가 맑아오거든요. 체이의 낯빛이 환하다. 뛰자. 시간은 충분해. 수업에 늦지 않도록. 중기가 소리치자 그들은 손을 잡고 불이 나게 달린다. 어디로 갈까? 1. 학원생들이 한빛학원 정문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뒤였다. 햇빛에 눈이 시린지 학원생들은 양손으로 눈마개 하며 늘쩡늘쩡 걷는다. 대교길인데도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무겁다. 전자오락실은 머리가 더 아플 테고 노래방은 신물나서나 영화관은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고 카페는 밀실 공포증에 걸릴 것 같거든. 야외로 나가고 싶어도 용돈이 다 떨어졌으니 좀 밝은 분위기는 없을까? 중기가 풀어진 혁대를 조여맨다. 배고픈데 먹어야 할 게 아니야? 체이의 얼굴이 누렇다. 먹자골목 먹거리가 그게 그거잖아. 너네 집이 어때? 가슴처럼 환한 분위기도 없겠지?
세인의 집은 동작동의 반포 아파트라 노량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자 귀신 없는다면 어쩔래? 세이의 이마에 드리운 혈맥이 관자놀이로 이어진다. 무슨 회개한 말씀을. 우리 집은 여자 천국이거든. 여자 여섯이 서로를 무시하면서도 의기투 앞에 세월을 낚지 뭐야? 호기심이 당기니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여자들 속에 푹 파묻힌 귀공자. 어찌 벌써부터 몸이 달아 근질근질해진다니까? 안 돼. 제이가 거절한다. 그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간다. 다른 학원에서도 시험이 끝나 학원가가 밀집한 노량진 거리가 수험생들로 초만원이다. 두 번 실패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번들배기 원장 사기꾼으로 고발할 테다. 난 삼수생이란 말이야. 넌 아직도 새까만 애송이네. 난 8학년이야. 대학 4년 졸업에 군대 생활 3년 지내고 바로 감옥소로 직행했다고 나팔 부는데 대학 냄새라도 맡았으면 얌전히 굴어. 난 내내 내리박이 오수생이니 어쩔래. 이 형님이 알밥 먹여? 여기저기서 울분투한 외침이 학원가를 시끌벅적하게 한다. 자가용을 길가에 세워둔 중년 부인이 아들을 보고 말참견을 한다. 얘는 답안지 작성은 잘했니? 아휴,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 백지 내려다 아는 것도 있어 빈칸을 다 채웠어. 아들이 응석을 부리자 중년 부인의 해답이 총알처럼 튄다. 요행수 바란 것도 쉽진 않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적만 올리면 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입시 전쟁은 학부모들에게도 독버섯처럼 번졌다. 정말 못 봐줘. 제이가 손살에 친다. 난 잘 봐주겠는걸? 고3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쌩쌩 울린 거라면 대입 낙방생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파도를 헤쳐나갈 노젓기 신세지 뭐. 우리 엄만 노젓던 수고 따윈 안 하고도 형을 당당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시켰어. 요는 엄마들 치맛바람에 대입 당락이 좌우된 건 아니지만 아들딸에 대한 헌신은 알아줘야지. 중기가 손등으로 핏발선 눈두등을 훔친다.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건 나의 나약한 행동을 보고 비위가 틀어져 그래. 좀 어젯해질 순 없을까? 성년식을 치를 나이에 젖받는 어린애처럼 굴 건 뭐야? 그러면서도 채희는 중기네 집에서 쩔쩔맨 자신의 행동에 화가 치민다. 지난 월말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뒤였다. 중기가 저희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채희는 망설였다. 보통 사이라면 부담 없이 드나들겠지만 이미 둘의 관계는 그게 아니었다. 중기네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행동도 옷차림도 신경 써야 했다. 시험을 치르고 난 뒤라 허정허정한 모습으로 부담 가져야 할 장소에 가는 게 내키지 않았다. 하도 중기가 끈질기게 졸라 마지못해 응했다. 사실 호기심도 당겨 세이의 발걸음이 무거운 건 아니었다. 택시가 한남동 저택 앞에 서자 세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드르륵 철문이 열림과 동시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허리 구부린 소나무였다. 청청히 뻗은 소나무는 저택의 푸른 지붕과 더불어 위용을 한껏 뽐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드러난 하늘은 더욱 푸르고 금세 학이 날아와 깃을 칠 것처럼 고고해 보였다. 보드라운 잔디와 수목들과 화초가 어울린 정원은 포근함을 안겨주었다. 체이를 더욱 주눅들게 한 건 중기 아빠였다. 온화한 기품에 찌르듯 바라보던 어른 앞에서 체이는 얼음장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학원에서 가끔 마주친 중기 엄마의 싸늘한 눈빛은 체이에게 어서 빨리 이 자리에서 꺼지라는 강한 거부의 표정이었다. 체이가 부러운 건 가부장 제도였다. 아빠가 없는 자신의 집에서도 가부장 제도는 이어져 왔다. 조모의 막강한 권위 앞에
엄마와 내 손녀들은 순종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렇긴 해도 가끔 손녀들의 반란으로 조모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남자가 가상인 가족과 여자가 가상인 가족의 질서는 비교할 바가 못 되었다. 활달하면서도 강해 보인 부인도 남편 앞에선 쩔쩔맸다. 제가 더욱 놀란 건 중기의 태도였다. 부모에게 행한 공손한 태도와 예절 바른 언행은 다른 날의 그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 저택 울타리 안에선 중기가 내 짝이 될 수 없다는 비감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다. 저녁 식사는 뜰에 마련되었다. 잔디는 부드럽고 노을빛이 소나무 사이를 거쳐 식탁 위를 발그레하게 물들였다. 중기형은 외출 중이었다. 최태섭 회장 부부와 중기와 식사하면서도 최인은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은재 그릇들도 한낮의 밥알에게조차도 이질감을 느꼈다. 좀 들지 그래? 양식이 입에 안 맞으면 다른 것으로 바꿀까? 최 회장은 중후한 풍채에 목소리마저 위험이 서렸다. 어른 곁에서 다소곳이 식사하던 부인의 눈썹이 이마를 좁게 접었다 넓게 베였다. 눈썹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표정이 달라진다던 화상 비법을 부인은 자유자재로 내비쳤다. 양미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눈과 눈썹 사이가 벌어져 눈빛이 싸늘하다 못해 차가웠다. 면도날로 눈썹을 싹 밀어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자리에 그린 부인의 자유가 자신에게 덮어씌워질 것 같았다. 최희의 목소리는 저절로 떨려 나왔다. 괜찮습니다. 남자 어르신과 식사하는 게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전 아빠를 여윈 지 오래돼서. 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 말았어야 할 고백이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중기에게 그의 가족이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선 묻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초청에 응했는데도 아빠가 돌아가신 것을 남들이 좋게 볼 리 없었다. 전혀 뜻밖의 일이라 최희는 앞에 놓인 포도주잔을 쏟았다. 옆에 있던 가정부가 식탁 위의 포도주를 닦아내고 새 포도주 잔을 갖다 놓았다. 아빠가 안 계신다고? 무척 외롭겠구나. 최 회장의 이마에 잔주름이 모였다 펴졌다. 외로운 건 아니지만 남의 아빠를 보면 괜히 부러워요. 부인의 싸늘한 표정에 맞서 최희는 상쾌한 목소리로 답했다. 원한다면 내가 오늘 밤 최희 양의 아빠 노릇해 보면 어떨까?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제이 목소리가 턱없이 들떴다. 난 딸이 없거든. 내게도 딸이 있어. 함께 거리에 나가서 산보와 쇼핑도 하고 뽀뽀도 하고 싶었어. 눈물이 나도록 정겨운 순간이었다. 제이는 내내 부인의 싸늘하고 차가운 눈길로 고기를 나이프로 자르고 포크로 찍어 먹던 모습에 질렸다. 정말 제가 딸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뽀뽀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최희는 최 회장의 훤한 이마를 보고 입맞춤하고 싶은 충동으로 몸이 달아올랐다. 중기에겐 전혀 느껴보지 못한 신선함이었다. 가부장의 권위가 흔들림 없이 보인 것도 저 빛난 이마에서 흘러나온 온화한 기쁨일 테지. 거실 벽에 걸린 대형 사진에 나타난 사옥 건축 중공식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 직원들을 거느린 어른의 모습도 권위의 상징이었다. 대문 입구의 허리 구부린 소나무조차도 어른을 향한 충정인 것 같았다. 어른의 이마가 거울처럼 맑게 별빛처럼 빛났다. 새해는 거울을 보며 별을 쳐다보며 기억조차 없던 아빠의 얼굴을 그려보곤 했다. 어른은 기억 속에 파묻힌 아빠가 환생한 듯 떠올랐다. 너의 입술로 아빠 이마에 인감도장 찍으면 형과 나는 고아가 되게? 중기가 비위 좋게 말했다. 원하는 대로 해보렴.
새 회장이 양팔을 벌렸다. 새인은 조심스레 어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어른의 입김이 볼을 적신 순간 새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얘야, 너의 여자친구와 데이트해도 괜찮겠니? 부친의 요구를 아들이 성중히 받아들였다. 저야 좋지요. 싸늘하다 못해 표독한 부인의 표정이 제이의 눈동자에 찍혔다. 제이는 보란 듯이 어르신과 팔짱을 꼈다. 그들은 명동 거리를 걷기도, 백화점에서 팔찌를 구입하기도, 카페에 가서 맥주도 마셨다. 자정이 되기 전 어른은 친히 제인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제인은 최상의 의도를 알고 싶었다. 왜 제게 지나친 친절을 베푸시지요? 내 아들의 친구이기 때문이지. 최상의 대답은 넌 내 아들의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강한 뜻이 담긴 듯 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학원생들이 몰려든다. 준기와 제인은 인파를 헤치고 많은 버스에 오른다. 어디로 갈까? 준기의 물음에 제이가 이끈다. 남산 전망대에 올라 김밥을 먹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아. 우리 대임 낙방생들은 위로 치닫기 위해 사팔뜨기 되기 쉽잖아. 근데 우리 아래도 세상이 빛난다는 걸 실감하는 것도 자가 발전할 좋은 기회거든. 2. 지난 주일 훈종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수인은 멍해졌다. 이제 만난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 수인은 냉정하게 따져보았지만 명확한 해답이 나온 게 아니었다. 한때는 그를 통해 세상을 보았고 그의 품에 안겨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를 통하지 않고도 세상은 적당히 자신을 손짓하며 감싸주었다. 그런데도 훈종의 목소리는 사력이었다. 전파를 통해서도 그의 입김은 과일즙처럼 자신의 혀에 엉겨붙었다. 퇴근 무렵 수인은 명문 출판사를 나와 발걸음을 옮겼다. 회사 근처의 마포대교가 24년이란 기나긴 세월의 태엽을 감은 것처럼 아스라에 다가왔다. 수인은 감긴 태엽을 풀어헤치듯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딸깍딸깍 울린 구두발 소리와 째깍째깍 시계 초침을 끌어당긴 듯한 심장의 박동 소리가 수인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그건 멈춘 시계에 밥을 주는 기억의 갈피참에 숨은 젊음을 되돌린 열쇠와 다름 아니었다. 손 한번 잡아볼까? 옛 연인에게 향한 훈종의 첫마디였다. 강물에 담갔던 그의 손은 차가웠다. 불덩어리처럼 뜨거웠던 젊은 날의 손이 아니었다. 훈종은 옛 연인이 달아날까봐 잡은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을 피해 정자나무 그늘에 앉았다. 밤섬 위를 날던 새들을 쳐다보며 풍선장수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수인은 그의 손등을 보면서도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청년 시절에 나를 사로잡았던 그의 모습을 중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를 사로잡았던 나의 모습도 그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수인의 가슴을 옥죄게 했다. 그와 잡은 손이 따스해지자 수인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도 울먹였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 마주보았다. 그들은 연인의 얼굴에서 마사지하듯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자 눈가에 진 잔주름이 내 손금처럼 다가왔다. 성희를 만나고 싶어. 훈종이 딸의 이름을 처음으로 말했다. 아직은 일러요. 수인은 반승낙함으로 그들 부녀의 만남에 여운을 남겼다. 3. 반포 아파트 창문마다 불빛이 반짝거린다. 두 젊은 남녀는 손을 잡고 공원을 지나 5층 아파트 맨 위층에 오른다.
노부인은 뜻밖의 나타난 청년을 보고 멈칫거린다. 웬일이야? 내 손녀가 남자친구를 모시고 오다니. 학원에서 만난 짝이에요. 최희가 답한다. 최중기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청년은 귀공자 인상에 행동 또한 가슴 교육을 받은 것 같다. 경솔함이 엿보이지만 신실한 면도 돋보인다. 정림 여사는 그들의 저녁 식사에 정성을 쏟는다. 깔치구이, 양상추 샐러드, 해물탕 부추전, 우엉조림 오이소박이 등 푸짐한 상차림이다. 너무 먹을 게 많아 배가 터지고도 남겠어요. 중기가 배를 양손으로 두드린다. 후식으로 나온 과일과 커피까지 마신 채인은 얼른 조모를 안방으로 불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 제발 부탁이에요. 채희가 양손을 싹싹 비빈다. 왜 그래? 정림 여사는 막내 손녀에게 눈총을 준다. 중대한 일이에요. 채희는 안방문을 닫는다. 이제부터 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해. 제이의 서슬 앞에 중기는 허리 굽히며 저자세로 나온다. 무슨 일로 얼굴에 주름지게 약이 올랐어? 세상 풍파 다 겪은 궁상맞은 노파처럼. 설거지, 집안 대청소, 화초 물주기, 유리창 닦기까지 하고 나서 중기는 양손을 탈탈 턴다. 중기는 다정다감하면서도 얄망국게 영악해진 제이의 양면성을 알고 고분고분 따랐다. 오늘 7은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아 화풀이한거라 여겼다. 시험 당일 성적이 안 오르면 짜증스럽고 화풀이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병이 된다는 것을 다행히 오늘 7은 시험 성적이 최선이라 중기는 제이의 화풀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널 더 부리지 못해 그래. 얼마든지 그러렴. 난 내 운동화 끝매는 것도 좋게 여길 테니. 화장실 청소도 할래? 겨우 그거야? 집안이 깨끗해서 청소하는 게 힘이 덜 들어 미안했지 뭐. 중기는 화장실로 가서 물 뿌리는 신용만 하고 거실로 나온다. 이제부터 날 등에 태워 말처럼 뛰기도 개처럼 짖기도 해보아. 소파에 기댄 채 책상 다리만 한 채이가 한껏 거드름을 비운다. 어디 내가 그리 못할까봐? 자, 등에 타보시죠, 아씨. 쇳내가 말림도 되고 개놈도 되겠습니다. 중기가 거실 바닥에 엎드린다. 김쇳내, 죽어도 못하겠다고 뛰쳐나갈 줄 알았는데 남자가 자존심도 없어? 비실비실 굴게. 제이의 빈손 그림을 무시하고 중기는 선하게 나온다. 자, 아씨, 쇳내가 애미 잃은 망아지도 개새끼도 되겠습니다. 제이가 등 위에 타자 중기는 휘잉 휘잉 멍멍멍멍 망아지처럼 개처럼 거실을 돌며 날뛰곤 일어선다. 이제부턴 제이 아가씨가 말림도 되고 개놈도 되는 겁니다. 중기가 목신 소리를 낸다. 왜 내가 종이 돼야 해? 주인은 말탄 기사님도 개주인이 되는 것도 마음대로인데 종이 주인에게 명령하는 법이 어딨어? 내가 그 법이야. 양손 엄지를 가슴팍으로 겨냥하고 중기가 의기양양하게 군다. 웃기네 웃겨. 내가 최태섭 회장이야? 명령하게? 아무리 독불 장군이라도 여긴 우리 집이야. 내 참 기막혀서. 채인은 최 회장의 훤칠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싶어 미칠 것만 같다. 중기를 짓밟고 싶은 것도 그들 부자의 진득한 혈연에 대한 반발이다. 아빠 사랑을 받는 중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은 충동이 걷잡을 수 없이 인다. 채인은 중기에 대한 어른의 부승애를 가로채고 싶었다. 최 회장의 품에 안겨보고도 싶었다. 중기 몰래 한남동 저택 앞에서 소성거리기도 해보았고 최 회장의 회사 건물 앞에서 기웃거리기도 했다.
오늘은 하루가 왜 이리 길지? 너랑 있으면 하루가 유난히 짧았는데 작별 인사나 하자. 제인은 매몰차게 중기의 손을 뿌리친다. 넌 어찌 그리 엄마를 닮았니? 면도날로 내 눈썹을 싹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 방식대로 눈썹을 그리고 싶어. 참는 것도 바닥이니 어쩔래? 다시는 널 만나지 않겠다. 중기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휑하니 나간다. 바깥은 조용하다. 젊은이는 가버린 것 같다. 혼자 남은 제이가 궁금했지만 정림 여사는 성경을 본다. 마음 안정을 되찾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다. 성경 속엔 모든 것이 담겼다. 고난을 이기는 법, 생활 속의 지혜, 살아가는 미덕, 단 하나 혈육인 한 주열을 읽고 난 뒤 흘린 눈물 자국까지도. 방문을 열고 들어온 제이가 무릎을 꿇고 앉는다. 제가 너무 소란피웠지요, 할머님? 편안히 앉거라. 정림 여사는 차분히 이끈다. 막내 손녀가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예가 없었다. 남녀공학에 다녔던 고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자에 대한 무슨 결벽증이라도 있나 싶어 가족이 우려했을 정도였다. 다른 손녀들은 남자친구가 많았다. 남자가 없는 집이라 그 사실이 손녀들의 성장에 장애가 될까봐 정림 여사가 권했다. 유복자마저 여빈 정림 여사는 손녀들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친인척 남자들을 수시로 드나들게 해 손녀들의 말벗으로 보호자구실도 하도록 특별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가족은 외출 중이었다. 혼자 집을 지킨 정림 여사는 막내 손녀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신기할 수 없었다. 밤잠도 만들어주고 환담도 나누며 중기의 집안 내력도 알고 싶었다. 그런데 제이가 할머니를 안방으로 몰아붙였다. 하도 바깥이 소란스러워 방문을 연 순간 문 손잡이에 걸린 기도 중이란 패를 보고 예사로 났을 처지가 아님을 감지했다. 그 패가 안방 방문 손잡이에 걸리면 가족은 얼씬도 못했다. 저는 꿇어앉을 자격도 자유도 없나요? 분명 할머니에 대한 도전이다. 어쩌다 다른 손녀들도 당신의 권위에 도전해 정림 여사는 침묵으로 맞섰다. 체인은 조모의 무반응과 침묵이 싫다. 조모 앞에서 경망스러운 행동이 될까봐 조신하란 우려파와 과거를 파헤쳐보란 충동파가 대결을 벌인다. 악전고투 끝에 체이가 선택한 건 후자다.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셨나요? 악인, 선인, 미남, 주남 어느 부류에 속했나요? 정림 여사는 어떤 동요의 빛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성경 책장을 넘긴 손이 가늘게 떨린다. 상대가 침묵을 지킬수록 당사자의 신경은 극도에 이르기 마련이다. 할머니를 따랐나요? 불효자였나요? 엄마를 사랑했나요? 바람둥이였나요? 딸 넷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했나요? 할머니처럼 큰 언니에 대한 지나친 편애, 쌍둥이 언니에 대한 그저 그런 사랑, 막내인 저에겐 훈도만 했지 애정 없이 대하진 않았나요? 바깥에선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유리창 부딪힌 소리가 달가락거린다. 제인은 이제껏 잔뜩 벼르던 의혹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조모에게 따신다. 왜 아빠가 남긴 발자취는 하나도 안 남았나요? 유품 하나 사진 한 장도 없나요? 할머니는 학창시절 금강산 여행, 결혼기념,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많잖아요. 아빠는 어린 시절도 결혼사진 하나도 남는 게 없나요? 왜 친척들은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하고선 다른 건 일체 모른다고 하지요? 아빠 직업이 교수였는데 책 하나 남긴 게 없나요? 체인은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는 재물에 지쳐 방바닥에 쓰러진다.
정림 여사는 이부자리를 펴서 막내 손녀를 바로 눕힌다. 제이 얼굴이 홀쭉하다. 시험 치른 날인데도 어떻게 치렀다는 걸 내비치지 않았다. 당신은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를 제쳐두고 손녀들마다 학부형 노릇해서 입시에 관한 문제라면 도가 됐다. 대개의 경우 잘 나가야 본전이라고 3월에 치른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나중에 어느 대학에 갈지 가늠했다. 막내 손녀는 내신도 좋지 않은 데다 평가 집단도 낮게 나와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 단계를 넘어서려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고3 때보다도 더 근둥근둥 넘겼다. 정림 여사는 현관문 밖으로 나와 옥상으로 오른다. 5층 아파트 위에 자리 잡은 옥상은 정림 여사에겐 여가 선용의 장소였다. 40여 평의 옥상에서 화분에 꽃과 채소를 기르고 빨래를 널기도 했다. 정림 여사는 의자에 등을 기댄다. 막내 손녀의 무례하고 불손한 태도가 오늘따라 유별났다. 제인은 갓난이 때부터 당신에겐 거북한 혹이었다. 암세포처럼 번진 그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의를 쫓아내든지 당신이 가출하든지 둘 중의 하나였다. 아니면 복수의 칼날을 가는 멍에였다. 정림 여사가 극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도 달리 결정을 못 내린 건 막내 손녀가 부인 못할 당신의 피부 질환 거였다.